지난 2018년 부모의 비투 논란이 불거졌던 래퍼 마이크로닷이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. 마이크로닷은 새 미니 앨범 다크사이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취재진 앞에선 마이크로닷은 먼저 부모님과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마이크로닷은 확인된 10명의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했다며 마지막 한 명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먼저 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.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뵙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.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그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. 그분께도 다시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또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